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우석재 전 안성시장이 시장직을 잃은 채 6개월째 공석인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 안성시.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시장을 뽑아야 한다는 주민들의 열망이 큰데요. 전직 시 도의원 3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우석재 씨의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지난해부터 공석인 안성시장직. 다음 달 15일 열릴 재선거에 전직 시도의원 3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기도의원을 지낸 김보라 후보가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내세우며 안성 발전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강조합니다. 시의회와 도와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안성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시장 후보가 바로 저 김보라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선 안성시 의원으로 활동한 이영찬 후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체를 유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가 당선된다고 하면 먼저 우선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큰 대기업을 유치를 해서 안성 지역 경제 및 안성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높이겠습니다. 최근 안성시 최대 지역 현안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5폐수의 고3 저수지 유입 문제. 김 후보는 고3 저수지 방류 백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그다음에 용인시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후보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단을 다시 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안성 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다가 대응을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안성시 의원을 지낸 이기영 후보도 선거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시도의원 경력자 3파전에서 어떤 후보가 안성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OBS 뉴스 우승원입니다.